그림책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뻥 뚫리는 느낌이 있어요.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거,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이명환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소나무, 달리기가 좋아, 사랑하는 당신, 미장이, 그리고 가족의 작가입니다. 네, 저는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고, 멋진 친구의 친구이자, 그리고 형의 동생이고, 장인어른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미장이의 아들입니다. 예, 제가 처음 그림책을 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 때 파키스탄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파키스탄 타르 사막에 갔었는데, 그 타르 사막에 몰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 몰이라는 친구가 처음에 저희는 사실 태권도도 보여주고 뭐 이발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관심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몰이라는 친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풍선을 가져갔던 풍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태권도를 하게 되면 그 이렇게 풍선을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근데 그 퍼포먼스에는 관심이 없고 풍선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인지 한번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은 풍선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선을 본 친구가 이 모리가 저를 막 따라와서 또 달라고 풍선을 또 달라고 하면서 저를 따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를 따라갔더니 아버님이 계셨어요. 모리 아버님이 사막에 앉아서 언덕에 앉아서 제가 모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뻐하라 하니까 이 모리를 데리고 가라 저에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모리라는 이 귀여운 아이를 어떻게 나한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청년에게 보낼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3주간 그때 갔었는데 그 3주 동안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아 정말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리라는 친구는 그또 아빠는 이 모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당시에 그 사막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었고 물을 길러 가려면 거의 반나절을 갔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도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빨리 죽어가고 하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저에게 차라리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차라리 저에게 데리고 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 모리를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것이 아, 이 친구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건 없지만 이 친구를 위해서 편지라도 써줘야지, 그림 편지라도 써줘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모리라는 친구가 이 풍선을 보면서 상상했었던 것들이 뭘까 생각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렸던 게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 가서 만들었던 책인데 한국에 와서 안녕 모리아라고 이제 이게 발간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처음 만들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그림책을 만들어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 그림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안녕 모리아라는 책을 만들고 나서 바로 출판사랑 계약을 한게 아니고 10년간의 텀이 있었어요. 그 10년의 텀을 두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봐서 아, 나는 그림책을 하고 싶어. 그 모리라는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모리를 위해서 책을 만들고 싶어라고 했더니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작가로서 전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펴낸 책들이 이렇게 할아버지와 소나무, 달리기가 좋아, 사랑하는 당신, 위장이, 그리고 요번에 나오게 된 가족까지 책을 내게 되었어요. 제 책을 소개하자면, 할아버지와 소나무는 제가 처음 출간을 한 책이에요. 할아버지와 소나무는 세대 간의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소미의 집에 놀러 왔어요. 그 소미의 집에 놀러 온 할아버지는 소미에게 있어서는 약간 낯선 존재였고, 이 낯선 존재인 할아버지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제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살던 시골에, 서울에 살던 할아버지가 놀러 오셨어요. 근데 너무 낯설어갖고, 좀 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주변에 놀게 없어서 그림을 그리면서 놀았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소나무였어요. 소나무를 어떻게 그리지? 소나무를 좀 그리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못 그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할아버지에게 소나무 어떻게 그려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토대로 그림책을 만들게 됐죠. 실제로 할아버지와 소나무에서 나오는 이 소미는 저고 할아버지는 실제 할아버지예요. 책 내용에서는 반대로 서울에 사는 소미에게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가 놀러오죠. 이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닮았어요. 이 호랑이는 소미가 너무 무서워하는 동물이었어요. 이 동물을 할아버지가 닮은 거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난 이 소나무를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소미의 마음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동작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실제로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미지가 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무서웠던 할아버지의 이미지에서 나중에 할아버지와 만난 실제로 이렇게 함께 그림을 그리고 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소나무 같은, 그래서 소나무를 닮은, 사실은 할아버지가 소나무를 닮은 게 아니라 소나무가 할아버지를 닮은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돼요. 이 이야기로 세대 간에, 요즘에 보면은 세대 간의 갈등들이 많이 있고 되게 이해하지 못하는, 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할아버지의 그 든든함, 세대를 지탱하셨던 그 든든함들이 우리 세대에도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출판사에서 달리기가 좋아를 또 그리게 됐는데, 달리기가 좋아는 이 방울이가 꽤가 많아요. 그 쥐가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달리기가 있었어요. 그 방울이가 있었어요. 이 방울이가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꾀를 내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실제로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데 어떻게 이겨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였냐면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거, 달리기를 못하게끔 해서 이 맷돌이에게는 먹을 거를 줘서 배부르게 한 다음에 달리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달리기를 오히려 맷돌이가 더 잘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토끼에게도 마찬가지로 좀 꾀를 내요. 그래서 나보다 못 달리게 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토끼가 더 빨리 달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랬을 때 방울이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우리들보다 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친구들이 넘어진 친구를 보고,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 친구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우리의 어른의 생각에는 어떤 경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달리기가 아니라 원래 달리기의 진짜 모습은 마라톤에서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라톤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달리기라는 것의 참모습, 진짜 달리기를 좋아하는 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들,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으로 좀 펼쳐내 보게 된 거였습니다. 다음으로 펼쳐낸 그림책은 사랑하는 당신이라는 책이에요. 네, 사랑하는 당신은 글과 그림을 따로 한 첫 번째 책이었어요. 사랑하는 당신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여의고 홀로 남게 된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좀 관계를 좀 아름답게 이어갔었는지, 그리고 할머니를 먼저 보내신 할아버지가 어떻게 남은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책이에요. 그 할아버지의 캐릭터를 좀 잡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표정이랑 할아버지의 이렇게 풍채라든지 그리고 얼굴 표정들을 좀 보면서 캐릭터 작업을 좀 해봤고, 실제로 여기 할아버지와 그 작가분, 오른쪽이 주인공 할아버지고 왼쪽이 글 작가분이세요.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였는데 이렇게 세 명이 다, 글 작가분은 최근에 또 아버님을 또 여의셨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남겨진 사람들, 그래서 먼저 가까운 사람을 보내고 남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같이, 셋이 같이 좀 생각하고 생각할 거리를 남기면서 좀 그림책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아버지가 되게 귀여우세요. 입술도 귀여우시고 이마도 되게 이쁘세요.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서 녹여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 표정이랑 이렇게 물 주는 모습이랑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됐죠. 그리고 이 그림책에서의 특징은 바로 노란색이에요. 이 노란색이 처음에는 할아버지는 굉장히 할머니가 없으면 살 수 없으신 분인 것 같이 보였어요. 그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면서 그래 노란색을 좀 활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그 스웨터가 되게 따뜻한 색깔의 그 옷을 입으신 게 노란색이었는데 할머니로부터 따뜻함이 흘러나와서 할아버지에게 전파가 되고 그 할아버지가 그 노란색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것을 노란색을 표현했는데 그림책을 보면 어디에 표현이 되냐면 그림자로 좀 따라가게 돼요. 할머니의 따뜻함이 할아버지의 그림자로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할아버지를 감싸 안게 되는 그런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장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미장이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장이를 처음 작업을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미장이를 어떻게 표현하지? 미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가 저에게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저희 세대 때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기도 하고 물어봐요. 근데 어렸을 때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답을 미장이 하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거를 듣고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왜 화를 내시지? 나는 위장이라고 그냥 한 건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화를 내시면서 나는 위장이가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엄마가 위장이라고 하지 말고 건축업자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위장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건축업자라고 하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위장이라고 하라고 한 그 위장이가 아니라고 한 거는 저희 아버지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타일 시공업자세요. 그래서 미장이와 타일 시공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안 사실은 그 타일 시공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난 예술가야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그렇구나 아버지는 미장이 자기 스스로를 그냥 미장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술가라고 생각하셨구나 라고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되게 예술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위장이라는 책을 좀 제가 만들게 됐거든요. 그 위장이라는 책을 그러면 아빠와 미장이와 예술가, 아빠는 예술가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2018년도에 프랑스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여행을 했는데 오르세 미술관을 가게 됐어요. 그 오르세 미술관에 그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 컨셉이 너무 멋있었는데 그 작품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전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카데믹한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인상주의 당시에는 조금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작가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앵그르라고 하는 작가의 그림인데 당시에 지금까지도 인상파 화가들에 비해서 너무 완벽한 그림, 완벽한 초상화? 초상화를 이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모네의 그림이에요. 이 모네가 아내를 보고 아내가 임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렸던 작품이에요. 그 모네는 이 그림 이후에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지 않았어요. 이 그림은 고흐의 작품인데 고흐가 그림을 그리면서 신발도 그리고 감자를 먹는
그 농부들의 가족을, 가족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게 됐어요. 이전에 작품, 그 아카데믹한 작품과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 전에 아카데믹한 그림을 그렸던 작가들은 굉장히 당시에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신화라든지 종교화라든지 그리고 교황이라든지 이렇게 좀 인기 있는 그림들, 그런 소재들을 그렸는데, 인상주의 작가들은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옆에서 봤을 때 별로 이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을 그냥 그려냈어요. 네, 농가의 모습들, 따뜻한 아빠와 그 아들, 자녀, 엄마, 이런 모습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담아냈던 거죠. 네, 밀레의 그림인데, 밀레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그림은 어둡게, 뒤에 있는 건 밝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앞에 있는 이상을 주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뒤에 있는 그림은 추수하는 굉장히 환호하고 추수해서 너무 풍성한 모습들, 당시에 이 영토를 좀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이 사람의 모습들을 그림으로써 대비를 강하게 주고 앞에 어두운 부분들을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사회를 좀 풍자한 느낌, 네, 그런 것들을 그림에 좀 담아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구도와 소재가 똑같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밀레가 씨 뿌린 사람을 그린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고흐가 그것을 보고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낸 거예요. 드가도 마찬가지예요. 인상주의 작가들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아름답게,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멋지고 이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삶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소외받았던 사람들을 표현해내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이었던 거죠. 아상트 다음에 그렸던 작품들은 이렇게 목욕하는 여인들도 그렸어요. 드가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의 아름다움을 잘 끄집어냈던 작가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 미장이를 통해서 어떻게 그려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 드가의 인상주의 화법과 구도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목욕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구도를 잡아봤는데, 그래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인상주의 작가들의 기법이나 화풍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냄으로써 저도 한번 이렇게 좀 그림에 녹여봤어요. 그리고 드가가 이렇게 무희들의 그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당시에는 무희들이 그렇게 인정받는 예술가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해낸 거죠. 그래서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와 아이의 모습들, 그 엄마와 함께 목욕을 하면서 빨갛게 상기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나는 춤을 추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희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좀 표현을 해봤죠. 몬드리안의 부기우기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예술 작품을 어떻게 녹여낼까, 일상을 녹여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타일 시공하는 것들, 타일의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위에서 바라보니까 저는 이 작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휘경동의 부기우기. 그래서 어떤 그 우리나라 그 지붕들, 집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타일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림에 한번 녹여봤죠. 그래서 미장이라는 작품은 일상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움들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던 작품이에요. 여기는 홍대 근처에 있는 집이에요. 여기도 제가 지나가면서 너무 이뻐갖고 자주 바라보던 집이었는데, 이 집도 마찬가지로 저 구석에 제가 표현을 해봤죠.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 주변에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작품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 작품을 또 표현을 해봤어요. 이 벽에다가 이 만다라 같은 모습의 이 타일들이 그 근처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무 이뻐서 이것도 한번 그 예술 작품으로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책에, 미장의 그림책에 또 하나의 장치가 있어요. 이거는 파란 네모인데요. 이 파란 네모를 따라가다 보면 이 아이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이 닿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주인공 아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건 타일이에요. 이 파란 타일을 바라보면서 쭉 이어지는 건데, 파란 네모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아빠와 아이와 엄마와 그 동생이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까지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했던 파란 네모에서 지붕의 모습과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 이렇게 지붕을 바라보는, 더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지붕을 바라보는 모습이 클로즈업 됐었다면 나중에는 그 탑뷰를 더 멀리서 부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고 그 네모의 유사성을 좀 표현함으로써 이 아이가 따라가는, 네모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아빠가 처음 붙여놨던 타일들이 우리를 위한 거, 우리와 가족을 위한 밥상이 된다라는 것까지 쭉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이어져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물고기 이름 뭘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그림책을 보면 제 그림책에 위장의 그림책의 뒤에 모습, 뒷표지를 보면 이렇게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의 이름을 맞추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어떤 어린 독자였는데 이 물고기는 사실은 조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첫 그림의 그 그림책의 시작을 할 때 아빠가 가지고 오는 아빠의 오토바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빠를 기다렸을 때 처음 가지고 오는 게 바로 조기였어요. 이 까만 봉다리에 들어있었던 게 조기인데 엄마와 아이와 이렇게 그 목욕을 하면서 이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이 조기를 상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바라보고 있는 건 이 물 속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이 물고기, 특히 조기를 생각하면서 이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모습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수영장에 아 나는 물고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처럼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타일, 내가 처음에 목욕을 했던, 그래서 평소에 이 아이가 생각했었던 아빠의 가장 멋진 작품, 아빠의 가장 멋진 그 타일 작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목욕을 했을 때 아빠가 이렇게 왔었던 그 기억들, 아빠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돌아온 그 아빠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바닥 타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 아빠의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돼요. 타일들이 날아가면서 멋진 그 물고기가 유영하듯이, 그리고 파도가 치듯이 그곳에서 열심히 그 물고기가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 상상하게 된 타일들이 모여서 결국엔 아빠와 아이가,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걸로 이 장면이 끝나요. 그 이 위장의 책을 생각하고 만들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상주의 작가들이 어디에서 아름다움을 찾을까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모습들, 일상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움을 찾아냈던 거예요. 저도 아버지의 모습들, 아버지가 일상에서 만들어놨던 그런 타일 작품들을 보면서 이 아이, 주인공 아이가 느꼈던 어떤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어보게 됐어요. 위장이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제가 스케치와 습작과 이 B컷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그림은 아이패드로 작업을 했어요. 아이패드 작업은, 디지털 작업은 꽤나 좀 편안하게 다른 그 매체로 그 좀 소통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아날로그적인 방법도 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또 디지털 작업은 되게 복제 예술이기 때문에 이 위장이가 가지고 있는 타일도 복제 예술이고 그 이런 디지털 작업도 복제 예술이라서 되게 어울리는 툴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디지털 작업을 하게 됐죠. 스케치들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건 흑손이라고 하는데 이 흑손을 이렇게, 집에 흑손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엇인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흑손을 보고 저는 이거는 그 팔레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화가들이 이렇게 팔레트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래서 아빠는 좀 예술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아빠를 위장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라고 생각한다라는 이 문장이 이 위장이 책의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장면들은 B컷이라고 해서 다 좀 커트가 됐던 장면이에요.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서로가 마주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 이걸 좀 생각을 해봤지만 지금은 새로 바뀐 장면에서, 완성된 장면에서는 같은 곳을 그림을 그리고 같은 곳에 예술 작품을 하는 걸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 장면들도 엄마가 그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이렇게 아빠가 없는 빈자리에서 엄마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걷고 그 수영을 하러 가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주인공, 그 위장의 또 다른 주인공은 엄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스케치를 했던 장면들이죠. 이 장면에서도 승객들,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한 명은 달리처럼 보이고 한 명은 모나리자처럼 보일 거예요. 이거는 삐컷이라서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아빠가 만든 타일들이 이렇게 물고기처럼 되는 모습도 좀 표현을 해봤는데 이것도 삐컷으로 실제로 싫지는 않았죠. 이렇게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실질적으로 그 그림책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구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위장이 같은 경우는 좀 특히나 더 내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술 작품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던 그림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필요하지 않은 그 중요한 흐름에서 빠져야 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출판사와 함께 씨름을 했던 표지 작품이에요. 표지예요. 이세 가지 원래 제목이 있었는데 위장이와 위장이 아빠 그리고 아빠는 위장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위장이라고 제목을 짓고 처음에 위장이를 표지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조금 더 든든한 아빠의 든든한 모습들, 그 위장의 약간 투박하고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들을 좀 반영해서 그림을 좀 표현해봤던 거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의 이렇게 위장의 표지가 된 거죠. 네, 위장이 책을 제가 내고 나서 좀 감동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아빠 자랑 이벤트를 했었는데 SNS 상에서 아빠 자랑 한번 원없이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잠깐 소개하자면, 이 안에 그 아빠가 원래는 미술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그 버스 기사를 하신대요. 그런데 그 아빠를 난 너무 자랑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버스 기사를 하면서 너무 자신들을 잘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빠를 지금 저는 생각, 그냥 버스 기사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가장 멋진 미술가라고. 그리고 아빠가 지금부터라도 더 미술가로서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모습을 좀 보게 됐어요. 그런 글들을 올려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그 위장의 책을 내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장이, 우리 아빠는 위장이처럼 굉장히 멋진 분이에요.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됐죠. 위장이 다음 책들은 가족과 수탁 그녀석 책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가족은 이제 9월달 바로 지금 이제 얼마 안 돼서 나온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을 보면서 진짜 가족이 무엇일까? 진짜 우리에게 나에게 정말 진짜 가족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한번 고민하면서 책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족 그림은 연필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글도 많이 없고 거의 그림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지금까지 제가 시도하지 않았던 좀 그런 류의 책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인의 이야기인데요. 요정들이 사는 곳에 거인이 좀 태어나요. 이 태어난 거인이 어떻게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수탁 그 녀석이라는 책이 나올 건데요. 수탁 그 녀석은 닭과 그 정우라는 친구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연 이 거칠고 멋진 닭이 정우랑 어떻게 친구가 될지 혹은 친구가 안 될지 한번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위장의 그림책과 또 나올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제가 할 놀이는 그 위장이 놀이예요. 위장이를 가지고 어떻게 좀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재밌게 놀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위장이 놀이는 아빠에 대해서 혹은 만들고 싶은 여러 가지들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좀 표현하고 그리거나 붙이거나 하면서 하는 놀이니까 즐겁게 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위장의 놀이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의 별명 혹은 아빠가 하는 일들을
중에 좀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보고 이 위장의 놀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위장의 놀이는 이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을 그릴 때 타일로 혹은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좀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걸 콜라주 기법이라고 하는데 준비물은 다양한 걸 준비해 주셔도 되고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붙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타일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해요. 이 타일은 일상용품을 파는 곳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타일이에요. 이거를 제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근데 붙이기 전에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로 저는 크레파스나 오일용 오일 크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활용해도 되고요. 다른 다양한 걸로 그려도 돼요. 그리고 이걸 붙이기 위해서 목공용 풀, 그냥 풀로 붙이면 타일은 잘 붙지 않아서 목공용 풀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감동받았던 그 SNS를 통해서 굉장히 좀 감동받았던 분의 작품을 좀 표현해 보려고 해요. 그분이 아빠가 그 버스 운전사신데 실제로는 미술가를 꿈꾸셨던 그분의 작품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버스를 좀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버스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크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큰 형태 위주로만 잡고 이제 여기에다가 타일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타일을 붙일 때는 요즘에는 본드로 이렇게 바닥에다가 먼저 본드칠을 한 다음에 예전에는 그 시멘트를 좀 활용해서 붙였었는데 요즘에 본드로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목공용 풀은 그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충분히 바닥에다가 풀을 가지고 풀을 바르고 그 위에 아기자기하게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색을 너무 일렬로 같이 맞출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좀 붙이고 싶은 만큼 붙이면 더 좀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작은 타일들이 있으면 조금 더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고 큰 타일이 있으면 좀 시원시원하게 크게 크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죠? 작업 과정이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서 아이와 하나씩 하나씩 붙이면서 좀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놀이에요. 자, 위에는 창문 같은 경우는 좀 큰 걸로 붙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위와 아래를 좀 다른 색으로 하고 싶어요. 파란색을 좀 좋아하는데 이 파란색도 굉장히 예쁜 색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틈들을 꽉꽉 채울 필요는 없고 여유있게 붙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바퀴는 동그란 바퀴를 하고 싶어서 단추를 좀 준비했어요. 단추도 주변에 떨어져 있는 단추도 있고 아니면 없으면 이것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추를 저는 좀 활용해 보려고 해요. 네, 이렇게 만들고 아빠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편지도 쓰고 밑에다가 별명도 쓰기도 하고 하면은 좀 즐겁게 위장의 놀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말랐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 작가로서 좀 살면서 그림책을 만드는 것도 좋았지만 그림책 펼쳐낸 그림책을 가지고 함께 즐기는 게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림책을
그림책 세상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또 그림책 밖에서도 신나게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펼쳐낼 그림책 세상에서 세상을 좀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책 작가가 되게 된 계기는요, 대학교 때 파키스탄을 봉사활동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만났던 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되게 어린 친구였어요.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 친구가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친구에게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것을 제가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책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제가 봤던 그림책들은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는 그림책이 많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대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프레드릭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 책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쥐가, 그 프레드릭이라는 쥐가 그 이야기를 모으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겨울을 나게 해주는데 그 겨울을 나게 하는 그 이야기의 힘이 저를 좀 감동하게 해서 그 그림책이 제가 봤던 책 중에 가장 인상이 남았어요. 요번에 그 미장이 북토크를 처음 하게 됐어요. 그때 어린 아이도 오고 나이가 많으신 그 분들도 오셨었어요. 그때 저에게 해주셨던 말들이 되게 인상이 남아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까지 그림책을 보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 스스로도 너무 그림책 작가가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하고 뿌듯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림책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뻥 뚫리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 오다 보니까 하늘이 되게 맑더라고요. 그리고 하늘 안에 구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구름이 되게 다양했어요. 그리고 하늘 안에 되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책은 하늘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안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그림책 안에 녹여져 있어서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책은 어떤 한정된 연령대가 보는 것이 아니라 0세부터 100세까지 보는 것이 그림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림책을 충분히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그림책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